화면은 안 나오지만 말은 할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실 말씀이, 제가 뭐 위로해달라고 한 적도 되게 없는데 정신병 있어 보인다라든지 뭐 힘들어 보이면은 병원을 가라고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악플이니까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면서 올린 거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욕먹을 각오는 어느 정도는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요새는 이제 ASMR 같은 것도 하고, 봐주시는 분은 별로 없지만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저는 이제 마음이 아플 때마다 제 채널에서 유튜브 하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내가 이제 너무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도 이제 말할 수 없는 마음을 좀 말을 하게 되니까 그게 조금 좋아서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제가 벌이가 시원찮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돈적으로 도움이 되면 많이 좋긴 하겠지만, 제가 수익을 뭐 1,000명이 봐줄 만큼의 재밌는 영상이나 아이디어도 없고, 사실 좀 지루하실 수가 있긴 있는 콘텐츠니까 그럴 거라 생각은 안 들어가지고, 뭐한 달에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 정도만 벌어도 저는 이제 만족을 해서, 아직 수익이 창출되지도 않았고 뭐 제가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직장 말고는, 그래서 그런 건 욕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좀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아니다, 유치원 때를 좀 따돌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당했었는데, 이유가 이제 손가락, 발가락 이런 거 하나씩 많은 다지증애가 있었는데, 사실 유치원 때는 뭘 모르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순수하고 재밌게 놀았죠. 근데 주변에서 장애랑 논다고 되게 욕을 많이 했었고, 그때 철이 없는 나이니까 제가 애들을 이해를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서 초등학교 올라갈 때도 쟤는 유치원 때 왕따였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초등학교 올라가서도 쟤는 이제 뭐, 중학교 올라가서도 1, 2,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넘어서 이제 중학교 때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쟤는 왕따였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올라와서 많은 애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저는 뭐 외로움을 많이 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잖아요. 사실 뭐 괴롭힘을 당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보면은 그냥 무섭죠. 사실 뭐 친구하고 싶고 이게 아니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섭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에서도 차별을 좀 당한다고 생각하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사실 가정보단 학교가 그래도 좀더 좋았어요. 왜냐면 학교는 수업이 있으니까는 아무리 애들이 뭐 괴롭히고 무지하게 굴어도 수업을 듣는 게좀더 행복했죠. 왜냐면 집중할 게 생기니까. 집에서도 힘들고 학교에서도 힘들고 이런 날을 보내다 보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살기에는 많이 어려웠고, 친구들하고 저 깊은 교우 관계라든지 친해지는 방법도 많이 터득하지를 못하고 자랐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생활할 땐 별로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장에선 괜찮았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는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내가 6년 넘게 버텼지. 7, 8, 9, 10, 한 11년 넘게 혼자였으니까. 그래서 같이 무서운 애들이랑 있는 것보단 혼자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혼자 있던 건데, 연애를 그래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사랑을 좀 받아보니까 목마름도 생기더라고요. 아까 내가 못 받아본 거에 대한 결핍이라는 거겠죠? 내가 몰랐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 애인들한테 솔직히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나한테 잘해준 애들도 있긴 있었는데, 물론 제 끝이 되게 안 좋게 끝나가지고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서 고마운 마음보단 사실 마음이 아픈 게더 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마운 마음은 있고. 근데 이제 좀 솔직히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외로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종 나도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고 누구한테 안기고 싶고 안정된 마음을 가진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맨날 불안증이 있어가지고 항상 불안하게 떨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출근할 때든 공황장애도 몇번 왔었고 두번 왔었나? 공황장애도 두번 정도 왔었고 헤어지고서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원인을 좀 알았어요. 그게 버림받는 유기에 대한 공포? 제가 어느 관계에서든 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누군가랑 헤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당시에는 항상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죽고 싶은 마음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헤어짐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목숨으로 장난질 친다, 뭐 협박하는 거다, 마음이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다고 네 목숨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저처럼 경계성 인격장애 있으신 분들이나 성격장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버림받는 그 느낌과 공포와 슬픔이 너무 커요. 근데 부모님도 아닌데. 근데 최근에 제가 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제가 그 5일 전쯤에 그 심리 상담하는 어플 있잖아요. 그거를 깔아서 친구를 한번 구했었는데 저랑 목표가 같았어요. 그 친구가 매일매일 대화를 나눌 친구를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톡 친구 만나서 하는 거 말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누굴 만나기엔 솔직히 겁이 많아요. 제가 상처를 받은 게 말을 안 해서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제 친구의 상처를 좀 건드렸거든요. 그 친구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은 모두 다 죽는데 다 아는 건데 되게 현실이 무섭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알면서도 저희 엄마도 언젠가 늙어서 죽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어머님 돌아가신 거 알면서 너가 무섭다고 해서 나한테 그런 걸더 떠올리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되게 냉정하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되게 미안했는데 그 미안한 걸로 끝났어서 사과를 했으면 꼭 받아줄 필요는 없지만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됐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니까 피해를 항상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본인이 상처받았다고 해도 예민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상태에서 저한테 감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본인 말로는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말을 해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감당이 안 된다고 말을 한 거겠다고 했지만, 제가 무슨 애기도 아니고 솔직히 감당 안 된다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사실대로 얘기는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의도해서 욕먹으려고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너무 무섭고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 그래도 너는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부재를 느껴봤으니까 내 마음은 잘 알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이야 생각해서 믿어가지고 나를 말한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좋다고 상처받았다 했더니 무슨 네 투정 들어줄 시간이 없다고 되게 냉정하게 말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안 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요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자해도 하고 좀 참으면 상처받았어도 티안 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내버려 뒀는데 며칠 뒤에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는 굳이 본인이야 보기 싫으면 연락 안 했으면 됐을 텐데 그냥 연락을 해가지고 꼭뭐 그거 그만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사과도 되게 많이 했는데 안 받아주고 싶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이제 유기불안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며칠밖에 안지 얼마 안 됐어도
저는 모두를 그래도 친구처럼 여기고 싶고 생각하면서 대화했던 거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분께서 제가 몇 번이고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 친구랑 얘기했을 때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고, 본인도 상처받을 만한 내가 얘기를 하면은 미리 얘기를 해라. 아니면 그래야지 나도 실수를 안 하지 않냐고 얘기해서 서로 상처 안 주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뭐 애초에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서로 안 좋은 상처 받은 사람끼리 어울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다 그러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꼭 정상인하고만 아픈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아픈 사람끼리는 서로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위안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그 어머님의 부재에 대해서 섣부른 말이었고 판단이었고 제가 실수한 거는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는데,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마치 본인 상처가 모든 거를 다 자기 상처만 중요하다는 듯이 저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상처받았다고 네 말은, 그러니까 너만 상처받은 게 아니고 나도 그 말에 미안하긴 하지만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네가 상처받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제가 상처가 너무 많이 받고 마음이 아팠고, 그거 말고도 또 뭐랄까 피해망상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슬프면 피해망상이고 자기가 슬프면 내가 상처 준 거고, 때론 안 풀리잖아요. 솔직히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그분이 이 유튜브를 보셔서 저인 걸 알면은 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뭐 성격장애 같은 것도 그 정말로 그게 맞냐고, 막 성격장애 말고 제가 이제 비밀로 하는 게좀 있어요. 유튜브에서 굳이 말안 해도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제가 좀 있는데, 그거 맞냐고 대놓고 막 물어보고 질병 코드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F코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기 진단명 다 알고 병명도 다 아는데 왜네 코드는 모르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코드를 내가 501인지 502인지 301인지 다 외우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관심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우울하고 힘들어 죽겠으면 그냥 그걸로 된 거지. 자기는 기억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걸 기억을 해야 되냐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고 신경 안쓴 사람도 많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좀 회사에서 엄청 울었거든요. 일하다 말고 방해도 엄청 되고 진짜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 며칠 동안 그 친구가 거기서 우리 좀 보지 말자고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저만 상처 준건 미안하지만 저도 상처받은 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 좀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기불안도 있고 뭐 혼자 있는 게 무섭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상처만 주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게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은 무섭고 그렇기도 한데, 좀더 이상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왜 얘기를 하냐면, 좀뭐톡 친구든 실제로 만나든 간에 뭔가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좋아하게 된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착각일 수도 있고 내가 외로워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사람이야 상처를 더 이상 받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꾹꾹 눌렀거든요. 아, 그러니까 스스로 아닐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좋아하게 되면 나도 상처받아. 이런 식으로 제가 밀어내서 좀 마음을 덜 아팠고요. 좀 포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침에 되게 많이 울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는 좀 이제 더 이상 안 보게 된게좀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죄책감을 심어주는 게, 이제 덕분에 뭐 내가 이제 손절하려고 하는 이유는, 흔히 말해 더 이상 안 보려고 하는 게 손절이라 하잖아요. 그거 하는 이제 이유가 제가 이제 어머님의 부재에 대해서 물어본 게 너무 상처였어가지고 본인이 가장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내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처받아서 저만 보면 떠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 안 보고 싶다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저를 잊어버리겠다고, 내가 너랑 제가 좀 기억을 지울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도 솔직히 저한테 상처죠. 너한테 미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긴 했는데, 자기가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도 상처 준게 본인이 안 풀리다 저도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고요. 본인은 어머님 기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머님 기일이 얼마 안 남았었는데 제가 재수없게 얘기해가지고 그랬다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걸 본인이 얘기한 적도 없고 어쨌든
본인한테 가장 큰 상처를 건드려가지고 손절을 하고 싶다 물론 지금 얘기를 진짜 하는 거예요. 배려했기 때문에 안 잡았어요. 일부러 안 잡았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괜히 상실감도 생기고 막 이랬는데 진짜 너무 죽고 싶었고 제가 죽는데도 말리지도 않고 뭐 그랬긴 했어요. 어쨌든 간에 본인 상처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전 너무 솔직히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렇게 친구를 최근에 많이 사귀었는데 다 잠수 타고 감정 쓰레기통 대하듯이 제가 대한다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좀 자주 연락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다들 그게 싫은가 봐요. 귀찮고 그래서 인간관계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너무 슬펐을 때가 고등학교 때 좀 힘들었을 때 제가 다 손절을 쳤거든요. 친구들 다 친한 친구들이었는데도 행복했는데도 다 친구들 다 쳐내고 제가 너무 그때 힘들었어가지고 혼자였었는데 지금 혼자가 또 됐거든요. 물론 그때는 내가 일부러 그런 거지만 이건 본의 아니게 혼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 죽고 싶었는데 좀 편한 것도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웠을 때도 외로움이 있어도 사람들하고 만나면 솔직히 저 상처를 더 많이 받았어요. 그 언제 느꼈냐면은 제가 누구한테 기대본 적이 없는데 다 도움만 주면 좋지 솔직히 제가 사랑을 해줬으면 좋지 뭐 받거나 그런 거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이별하고 너무 힘들어서 몇 명한테 기대해보고 했었는데 다 상처만 주는 말만 하고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요. 뭐 무조건 힘내라 운동해라 이런 말은 나한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도움이 안 되는데 돈 문제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장사도 하나도 안 되고 거의 자영업자 수준의 프리랜서에다가 저 직업 저 임금에다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도 날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상처 주는 친구는 만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솔직히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덕분에 자기 어머님 기일 때마다 제가 한 말이 생각이 날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한테 가장 큰 상처였을 수 있겠지만 저도 그거를 떠올리면요 저도 너무 잊고 싶고 저 잊겠다고 했잖아 저도 잊고 싶고 본인이 그 상처면요 저도 슬퍼할 때마다 그 친구가 또 피해망상이라고 했던 게 그게 또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그렇게 평생 생각나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뭐라고 하거나 아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거나 뭔가 말 대답을 하면은 또 그거 나 피해망상이야 라고 할까봐 내가 슬프다고 하면 네가 한 말에 상처받았다고 하면 피해망상이라 할까봐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친구 사귀는 것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내가 말하면 방해될 것 같고 뭐든 제가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솔직히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연락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가지고 래퍼처럼 너무 막 말을 되게 빨리 하고 많이 했는데 아무튼 저 너무 죽고 싶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 편히 쉬고 싶거든요. 좀 외로운 게 차라리 좀더 나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저 그냥 오늘도 자해했어가지고 그냥 혼자 좀 지내고 있으려고요. 너무 힘들고 슬퍼도 친구들한테 기대도 안 가요. 솔직히 제가 제일 최악이라 생각하는 말은 니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또 그런 말 들은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돈벌이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너무 힘든데 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너무 지치고 치이니까는 사실 이제 뭐 저한테 두 친구가 한 친구는 저랑 친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지 않나 오늘 잠수를 탔고 그리고 이두 친구는 잠수 타고 손절당하고 왜 이렇게 사나 몰라 그리고 몇 명한테는 또 내가 연락을 아 맞아 2명 정도 뭐 오늘 이렇게 손절한 친구랑 같이 똑같이 내가 무슨 연인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친구끼리도 좋으면 대화할 수 있는 거고 오래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무슨 며칠 얘기했다고 해, 네 애인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상처받고 슬프고 평범하게 지내면서 행복한 가정들 보면 너무 부럽고 나도 친구를 너무 사귀고 싶었고 사랑 받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평생 혼자 살다 죽어야 되는 팔자가 뭐다 싶었고요. 솔직히 신이 있으면 나 혼자 살라고 외롭게 평생 살아서 썩어버리라고 날 태어나게 한것 같고 솔직히 너무 힘들고 왜 태어난지도 모르겠고 내일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영상 켜서 환수련 좀 했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 마지막 출근은 자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찡찡댔는데, 진짜 너무 힘드네요. 나 진짜 할 말은 진짜 다 했고, 작게 얘기한 이유가 이제 집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솔직히 제가 말빨이 딸려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지. 제 잘못도 있는 건 맞지만, 며칠 동안 솔직히 사과하고 반성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환청 같은 것도 좀 돌려가지고 상태에서 이제 써놨거든요. 상매에다가 좀 뭐, 나 보란 듯이 쓰는 거니? 그러면서 네가 상처를 받았으면은, 얼마나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뭐 내가 너를 잠깐 뭐 안동안 안 보겠다고 한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상처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상처였죠 그러면. 근데 내가 알겠다고 이해해줬으면 됐지. 상매가 저도 시비 걸고, 진짜 너무했던 것 같고, 솔직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진짜 상처받은 거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 거잖아요. 나만 배려 없었나? 본인도 배려 없었던 거지. 서로 상처받는 관계니까 더 이상 안 보고 싶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보기로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선 넘었다고 그랬으면 자꾸 뭐 그랬으면서 뭐 참았다 그러는데 참기 전에 본인이 선 넘는 것 같다 얘기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고. 약속도 하나도 안 지키더라고. 뭐 자기 계속 선 넘는 거 싫어한다, 선 넘는 거 싫어한다, 다 괜찮다 이러더니 두번 정도 경고하겠다더니 경고도 안 하고 선 넘지 말란 얘기도 안 했으면서 한 번에 자기가 제일 큰 상처 받았다면서 가버렸거든요. 솔직히 이게 나르시스트인지 소시오패스인지 뭐 가스라이팅인지도 모르겠고 나 솔직히 되게 대하기 귀찮으니까는 죄책감 일부러 심해져가지고 별거 아닌 걸로다가도 상처받았다 거짓말하고 도망을 간 건지 아니면 진짜로 본인이 상처를 이렇게 얘기한 건지 솔직히 모르게 알 수가 없는데 너무 최악이고 저도 솔직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고요. 괜히 좋아한 거 같고 엄청 후회돼요. 그러니까 너무 울고 싶었어가지고 울었고 자해하고 싶어가지고 엄청 자해를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나 진짜 투신사자라고 싶었잖아. 그래서 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힘들고 사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하기 싫은 일만 잔뜩 있고 귀찮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만 눈물 나는데 이렇게 응원해 준 분들이 있으니까는 먼저 얘기해봤고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말을 길게 했어요. 진심으로 난 진짜 왜 사는지 모르겠어서 연예인분들이나 뭐 TV에서 자살하는 분들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부럽고 막 용기 있는 그 행동이 너무 부럽고 그래요. 어차피 다 죽고 저도 나이 먹으면 죽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싶고 허무주의 생기고 막 그렇거든요. 여태까지 행복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불행을 겪어야 되나 이런 일뿐만이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말이 너무 많았는데 제 이야기 들려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좀 진정된 상태에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